내일 너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이라고 또그 와중에 물어봤어. 이 증언 연습을 시켰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럼 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특수수사의 수사 기법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네. 조국혁신당 박은경입니다.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첫 역사상 질문. 최초로 진행되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을 했었고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가 극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조직이었고,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감찰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이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의 직접 녹취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증인이 어떻게 허언증일까요? 왜 윤석열 검찰에 유리한 윤석열 검찰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종호도 허언증이고 장시호도 허언증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허언증입니까?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을 좀 올려주시죠. 검사의 인사 규정을 보시면 검사는 수도권과 지방을 교류하도록 검사를 전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과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올려주십시오. 보시면 증인 한번 보세요. 김영철 지금 조사 대상인 증인 검사와 증인의 이 인사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윤 검사들은 지금 어디도 지방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증인과 비슷한 시기에 그 검사로 임관을 했고, 그리고 증인은 내부 고발자로서 핍박을 받았긴 했지만,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저렇게 지방을 다닙니다. 청주, 증인을 대구, 울산, 포함해서요. 부산.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아, 증인은 이거에 서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전에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서울의 근처에만 뭐 시골에 간다 하면 서울 북부지검에 가던 검사 시절도 뭐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잘 나가는 검사들은 수도권에만 있고, 그리고 발령이 정식으로 안 나더라도 비공식 파견으로 했던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유능한, 저로서는 뭐 사냥개라고 제가 더러는 표현하는데, 유능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줄 사람들 가까이 쓰는 것은 검찰에서 여기 계신 검찰 출신들 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택 의원님이나 이성윤 의원님도 다 검찰국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복무 평정, 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준 사람들한테 S나 A 뭐 가장 좋은 평정을 주면서 와, 요식만 다니는 것은 검찰의 많은 말 병폐, 잘한다. 검찰이 그 악순환인데요. 그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튕겨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주는 사냥개와 같은 사람 출세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병폐인데 네, 그런 사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인입니다. 검사 인사제도가 저렇게 된 것이 검찰개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장시호 오늘 불출석한 증인은 수감 기간 중에 총 68회를 검찰로 출정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68회의 출정 조사 중에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몇 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이 조사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장시호 증인이 수감 기간 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정을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증언 연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흥석 지금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서 2010년 12월 음성 녹음되어 있던 걸 제가 그때 감찰 조사하면 직접 들었었는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사실은 한명숙한테 돈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뭐 회유가 있었다라는 거 증언을 했을 때 그렇죠. 구치소에 찾아가서 내가 협박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시려고 본인이 직접 녹음하셨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씀이 제가 정성이 부족하여서 한만호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내어서 편히 지금 가족을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하시면 특급 그 간식이죠. 초밥 같은 걸 준다거나 순대 떡볶이를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변심하셨는지 신흥석 검사장이 한탄하는 것을 제가 음성을 들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박. 예컨대 제보자 A, 그 H라고 하는 한 모 씨의 경우에는 협조를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확인해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 가족을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그런 뭐 공문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니까요. 네, 김영철 검사는 이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12월 6일 당일날부터 증언을 한 12월 11일까지 그 출정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음 걸 보시면은 장시호 증인이 법정 구속된 날 보시면 다음 거 보시면 이재용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장시호도 법정 구속이 되어 있고 피고인 이재용도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검사실에 가서 당시에 증언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출정 기록이 당연히 없죠. 12월 6일 날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검사실에 가서 두 사람이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시호 증언을 녹취를 한번 틀어주시죠. 1년 6개월 받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해서 형님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이게 집행유예 2년이 될 거라고 자기가 그 나한테 얘기해서 그 형이 1년 6월이라고 그 형 1년 6개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봉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긴 하지.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라고 또 그 와중에 물어봤어. 부부장님이 같이 들어내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날 불렀다. 부부장님이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죠. 박주성 검사가 출석한 어제 연습한 대로 어제는 12월 5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시호 증인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해주면 좋겠다. 울고불고 했더니 약을 먹이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것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허언증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 연습을 시켰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특수수사의 수사 기법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네. 뭐요? 뭐요? 유상범 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 계획서에 보면은요, 영상은 트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양 간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틀 수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이 틀었던 동영상, 뭐 본인들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청문회는 역사상 처음 있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조사 청문회인 만큼 숨김도 보탬도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법사에서 조사활동을 계속 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